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재창업을 하기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은 업체 가운데 20% 정도는 10년 이상 비교적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던 업체였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닫은 업체는 광주가 46, 전남이 42곳이었습니다. 매출 부진이 가장 큰 이유였고 특히 코로나19가 폐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이 광주 전남 모두 98%대를 기록했습니다. 폐업 사업체의 전체 영업기간은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문을 닫은 업체 10곳 중 2곳은 10년 이상 영업을 해왔던 업체여서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사업체도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 이후 상황과 계획으로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45.7%로 재창업을 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한 비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업보다는 재창업을 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과 비교하면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재창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당 경쟁에서 자기가 했던 업종들을 다시 또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네네. 그리고 네네. 다시 또 실패하시는 경험들도 또 가져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창업보다는 다른 활로를 모색하지 않겠냐. 비슷한 맥락으로 이들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기 지원 교육과 재창업 컨설팅 지원보다는 원상 복구비 등 폐업 비용 지원을 더 선호했습니다. 또 폐업할 때 가장 힘든 사항으로는 광주 전남 소상공인 모두 권리금 회수를 꼽았고 사업장 매도라고 답한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새벽 1시 9분쯤 광주 북구 문웅동의 한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4살 여성이 숨졌고 아들인 29살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0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의 29주기 추모제가 광주 망월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김남주 기념사업회와 광주 전남 작가회 등은 오늘 오전 11시 망월동 민족 민주열사 묘역에서 유가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열고 고인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렸습니다.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의 여러 시집을 펴낸 김남주 시인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오랜 투옥 생활을 했고 지난 1994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이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을 꺾고 시즌 3승을 따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어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세트 점수 3-2로 현대건설을 무너뜨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현대건설과 치열한 승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2위 흥국생명과 오는 15일 경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트리케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모금 활동을 벌이고 트리키에 대사관 측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겨울옷 등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국제교류센터와 북구 등 지자체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왔던 지역 축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대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항구축제와 여수 거북선 축제, 곡성 세계 장미축제와 무안 연꽃축제 등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10대 대표 축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축제는 2천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9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 458명, 전남에서는
45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13명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